육회 비빔밥 먹을까? 그냥 갑자기 먹고 싶어서 시켰지. 육회와 채소가 아삭아삭 춤추니 깨소금이 방 안 가득 울려 퍼지네. 홈 사운드. 홍. 육회 초밥은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는데요? 괜찮은데? 이번에는 육회를 먹어봅시다. 엄청 고소해. 불 무순인가 이거? 아이 진짜 맛있는데. 이제 육회 비빔밥을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육회 먹고 보니까 더 기대가 돼. 비비는데 잠깐만 입에 침고여서 와 빨리 얼른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네. 이 고기랑 채소가 듬뿍듬뿍 씹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날치알 같은 것도 살짝 있나? 약간 그런 게 씹히는 느낌인데? 맞네, 날치알도 들어있네.
그럼 그 치즈는 왜 있지? 설마 치즈와 육회를 같이 이렇게? 이렇게 먹는 거 맞나? 뭔가 그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진 않고 있거든요? 치즈는 잘 모르겠다. 맛있는,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. 노른자는 엄청 예뻐. 완전 샛노란색. 이거 여기 비벼먹는 건가? 호불호 있는 거 아니야? 먹어보겠습니다. 잘 모르겠는데? 뭐가 달라졌지? 육회 비빔밥에 육회를 얹어서 이건 어떨까? 무슨 맛이지? 나쁘지 않은데 약간 굳이 이렇게 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. 이쯤에서 장국. 장국이 아니구나. 소고기. 소고기 묵국이었어? 진작 먹을걸. 아, 맞네. 이게 소고기집이니까 소고기 묵국을 끓이는 게 훨씬 낫겠네, 참. 남아도는 게 소고기인데. 배도 같이 먹어볼까? 달달하니까 맛있겠죠? 아, 잘 먹었다. 이거 육회 비빔밥을 사 먹어본 적은 처음이거든요. 믿기지 않겠지만 처음이거든요. 맛있네. 종종 생각날 때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럴 때마다 좀 시켜 먹어야 되겠습니다. 육사시미도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육사시미보다는 육회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계란 풀지 않은 고소한 그 약간 살짝 간이 돼 있는 그 육회가 더 맛있는 것 같고
뭐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다.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.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